영상 넘기면 안 돼!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5천 캐시를 200장이나 준다고! 100만원! 100만원 받아가라고! 구독, 좋아요 좀만! 친구들 안녕! 게임 좀만 알고 싶은 형 존만이가 돌아왔습니다! 존만이! 사실 게임 좀만 알고 싶은 형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이 존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입에 찰싹찰싹 달라붙고 쫀득쫀득하게 찰떡처럼 달라붙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 존만이 하다 보니까 게임 좀형 존만이가 타고난 내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게임 좀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냥 존만이라고 불러주세요. 존만아 게임 잘 되니? 존만아 게임 알아가고 있니? 이렇게 불러주셔도 전혀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기분이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저는 게임 좀형 존만이 언제나 함께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존만이 된 기념으로 여러분한테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특별히 소개해 줄 이벤트는 오늘 소개할 게임과 연계된 이벤트인데요. 오늘 소개할 게임이 바로 원스토어에서 단독 출시한 대작 게임, 엄청난 갓갓갓 갓김이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 바로 킹오파 익스트림입니다. 진짜 이 게임은 원스토어 단독 출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다운받을 수가 없는 게임이고요. 킹오파 하면은 사실 옛날에 오락실에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꼰대들은 딱히 옛날에 오락실에서 많이 했었는데 조이스틱으로 막 친구들하고 막 대결했던 막 그런 느낌, 그리고 생각들이 막 추억들이 막 나는데 진짜 완전 대작이었거든요. 진짜 레게노 게임 진짜 뭐 쿄, 뭐 이오리, 레오나, 뭐 베니마루, 김갑판 진짜 이름만 들어도 진짜 엄청난 캐릭터들이 나왔던 대작 갓게임이었어. 킹오파 익스트림은 이런 킹오파이터즈 모든 캐릭터들을 모바일로 모은 정말 대작 갓게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킹오브파이터즈 한창 정말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런 게임이 원스토어에서 단독 출시됐다는 점, 그래서 이걸 기념으로 이벤트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 이벤트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설명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요즘 뭐 설참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서 잘 몰랐는데 여러분 킹오브파이터즈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설참 부탁드려요. 그러면 바로 킹오브파 익스트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구독, 좋아요 좀만! 킹오파 익스트림 매치 바로 시작해봅니다. 와 추억이다 진짜. 지금 뭐 인트로 나오고 있는데 한 번씩 좀 해보겠습니다. 그 턴제 RPG 형태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5명? 뭐 6명 되는 캐릭터들을 내가 조합해가지고 턴제를 보는. 와 대박이다 진짜. 캐릭터들 다 갖고 왔네. 대박이다. 저는 진짜 킹오파 파이터즈 옛날에 정말 많이 했었는데 캐릭터들 그대로 나오니까 완전 좋다. 와 이미지 그대로야. 이효리 또 미쳤죠? 이효리 미치죠? 미친 이효리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 미친 이효리가. 와 이효리 미쳤다. 각성했다. 미쳤다. 베니마루 바로 샀게 됐죠? 와 진짜 이 킹오브 파이터즈 진짜 모르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 진짜 이런 게임은 내가 봤을 때는 뭐 국민학교래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왜 옛날에 막 삼국지나 이런 것들도 책으로 막 해가지고 요즘 막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거 몇천 년 전에는 사실 그 진짜 약 뭐 막 만화나 다름이 없었어. 근데 몇천 년 후에는 완전 문화가 됐잖아. 예술이 됐단 말이야. 이런 것도 킹오브 파이터즈 이런 게임도 내가 봤을 때 예술로 남겨놓고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에 남겨가지고 킹오브 파이터즈 못한 사람들 있으면은 다 해가지고 자 킹오브 파이터즈 다음 캐릭터의 중요한 기술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이런 문제 내줘야 돼. 로그인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바로 게임 할게. 진짜 이렇게 그 옛날의 추억을 되살리는 게임들은 그 저작권 그대로 다 갖고 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와 진짜 다 갖고 왔네. 그대로야 그대로. 옛날 느낌 그대로야. 빨리 스킵해. 빨리 싸고 싶어. 빨리 스킵하라고. 오 바로 1대1 붙네요. 고로랑 1대1 붙네. 대박. 그럼 바로 게임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싸우는 거지? 근데 이런 거는 쩡을 해줘서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 좋아. 대박이네. 이거 연달아 누르면 기술이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네. 부산하기 교. 지렸다. 지렸어 진짜. 교는 다 알겠지만 이 장갑에서 불꽃이 나와요. 예. 진짜 이거 알아야 되는데 진짜. 특히 저는 진짜 좋아했던 캐릭터가 진짜 이 최번개라고 하나? 최번개? 난 진짜 최번개를 너무 쓰고 싶은데 최번개라고 띠띠띠띠 이런 캐릭터가 있어 진짜. 이게 사람을 약간 진짜 얍삽하게 해가지고 사람 스트레스 쌓여서 약간 빡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 오 지금 또 갑자기 최번개 얘기하다가 몰랐는데 이거 갑자기 중간에 미니게임 같은 게 있네요. 아 달려가는 앞에 있는 캐릭터들을 내가 막 달리면서 깨는 거구나. 재밌죠 이런 것도 있고 컨텐츠를 많이 집어넣었네. 그래서 이제 턴제 그래서 하나씩 턴을 하나씩 깨가면서 퀘스트를 달성해 가면서 우리 캐릭터도 얻고 나도 더 세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 재미도 뭐 물론 있지만 추억의 캐릭터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거 진짜 이거는 다 빠진 거야. 요즘 막 뭐 레트로니 뉴트로니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레트로고 이게 뉴트로야 진짜. 이거를 알아야 돼. 저는 진짜 생각해. 레트로는 막 옛날에 좋았던 게 다시 돌아온 게 아니야. 그냥 좋았던 걸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좋은 건 계속 좋으니까. 킹오브 파이터즈 같은 게임은 진짜 좋은 게임이야 진짜. 뭐 모바일로 하든 컴퓨터로 하든 무조건 다 좋은 게임이야. 그게 그냥 이 몹으로 나오는 캐릭터들도 옛날 게임 그대로 살렸다 진짜. 이런 뭔가 고증을 했다고 할까나 진짜. 옛날에 우리 막 신내문 다시 만들 때도 막 고증에 일거해가지고 만들었지. 이 게임도 그대로인 거야. 킹오브 파이터즈의 그 옛날 그 모습 그 레게노 그 그래픽 자체를 모두 살린 거야 여기다가. 너무 좋다. 이오리를 후루룩 까고 있습니다. 베니마루랑 큐가 연속 터치를 하면은 연속기를 쓸 수 있어요. 베니마루 때리지 마 이 새끼야. 내 친구란 말이야.
베니마루, 큐가 이오리를 아담내고 있어요. 자, 크리티컬 지렸다. 캐릭터 하나하나뿐만이 아니라 KO라고 뜨는 글자라든지 뭐 몹이라든지 주변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 기술 연속기 들어가는 거 다 킹오파이터즈 옛날 느낌 그대로 잘 살렸다. 진짜 추억소환 대박이다. 정말 이거를 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이런 이 게임 추억 하나만으로, 추억을 불러냈다는 거 하나만으로 갓겜이다. 근데 뭐다? 이런 갓겜을? 원스토어에서밖에 따라받을 수 없다. 원스토어 진짜 더 원.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저 같은 존만이도 게임 정말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갓겜은 뭐다? 내가 만들어간다. 킹오파 익스트림 갓겜이다. 내가 만들 거니까. 내가 갓겜으로 만들 거야. 진짜 돈 받아서, 돈 받아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추억을 살려내고 내 옛날에 진짜 이 가슴 깊이, 머릿속 깊숙이 있었던 내 그 유명 기억이, 그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 좋았던 기억들 모두 끄집어내는 그런 게임이에요. 진짜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킹오파 익스트림 진짜 오졌다. 갓겜 오직 원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킹오파 익스트림 멤버를 모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토어에서 고맙게도 저한테 10만원 원스토어 캐시로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래서 바로 여기 질렸고요. 저는 바로 저는 킹오파 캐릭터 누가 있는지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번개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최번개가 나오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회 모집으로 한번 과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간다. 칭겐사이. 칭겐사이 알죠 여러분? 여기 저 호리병 들고 가는 할아버지, 중국 할아버지예요. 네, 칭겐사이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빨리빨리 넘기죠. 네, MD 보아드의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구나. 조각을 주는 거구나. 그 모아야지만 또 내가 이거를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구나.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나는 이미 노예가 됐으니까.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벌써 지금 보석이 3천 개밖에 안 남았네요. 아까우니까 한 명씩 모집할게요. 나코루루 삼성. 나코루루가 누군지 난 진짜 아 얘구나. 이거 새 쓰는 애. 나코루루는 이거 새 매를 데리고 이렇게 내한테 시켜요. 동물학대 나쁜 사람이에요. 최번개 좀 줘. 끼리끼리 최번개 끼리. 리 샹페이 식당 종업원이고 중국 권법을 잘하네요. 저 이제 한 번? 두 번? 못할 것 같은데 10회 모집으로 달려보겠습니다. 과감하게.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예! 료 사가자키. 료도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한 기공포 같은 걸 이렇게 쏘는. 이렇게 쏴 이렇게. 마지막! 진짜 만나서 진짜! 네, 윗 조각까지 이렇게 제가 원하는 캐릭터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최범규. 다음 생에서 만나자. 구독, 좋아요? 좀만! 킹오파 익스트림.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이 게임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추억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추억을 정말 따라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을 법한 게임. 오락실에 추억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킹오파 캐릭터 그대로, 그때 그 추억 그대로 모바일에 담아놨으니까 그대로 원스토어에 오셔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즐기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킹오파 익스트림 많이 많이 재미있게 추억을 되살리면서 즐겨보길 바라겠습니다. 킹오파 익스트림 넌 나한텐 최고야. 나한테만큼 최고야.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킹오파 익스트림 원스토어에서 이벤트 하는 거 알고 있죠? 댓글로 이벤트 참여한다고 많이 잡혀줘. 많이 남겨주세요. 나도 해야지. 구독 좋아요 좀만. 게임 조명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원스토어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